수현님 결혼하셨어요? 했죠. 그럼 자제분은? 두 명이세요, 두 명. 아, 두 명. 근데 아들, 딸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은 내가 임상실험 비슷하게 해봤거든요, 제가. 토마토가 워낙 좋다는 걸 알고. 네. 어릴 때부터 모든 마실 거는 토마토밖에 없다고 인식을 심어줘가지고. 네. 항상 그만 마셔. 그래서 어때요? 초등학생인데 어우 지금 이제 끊으려고 그러거든요. 그만 먹게 될 거야. 진짜 좋아요? 장난 아니고 내가 그래. 그래서 라이코펜 토마토 엄청 팔리겠네. 그래서 내가 요즘 어머니들이 아 우리 애기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뭐 유치원생인데 너무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거기서 뭘 말이야? 확대 수술을 할 수도 없고 혹시나 애기 비만인가 이러면 요즘 애들 워낙 잘 먹으니까 좀 비만도 있잖아요. 그래서 비만은 너무 안 좋으니까 살을 빼라고 설명하고. 아버지 건 어떠냐 물어봤을 때 아버지 건 작다라면 아 이건 좀 한계가 있는데 말도 하는데 뭐라도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. 그러면 진짜로 운동시키면서 토마토 미친 짓 한번 먹여봐봐라. 토마토 1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그러니까 저는 500짜리 이렇게 페트병 있으면 그거 마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. 아니 그러면은 장어는 진짜로 효과가 있습니까? 장어도 되게 좋죠 당연히. 좋은데 이렇게 우리 방송 끝나고 우리 뭐 소주 한잔 장어 먹읍시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약간은. 그렇지 그렇지. 날 잡고 먹죠 날 잡고. 아니, 우리 삼겹살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얘기는 잘 하잖아요 보면. 그래서 그 가성비를 따져보면 돼지고기가 더 좋아요? 저도 좋죠 당연히. 아, 그러니까 다니그랑당 아르기닌도 돼지고기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. 아 진짜. 그래서 돼지고기 우리 많이 먹 돼지고기 마늘 막 부추 막 절여가지고 같이 싸 먹고 라면 족발 같은 거 먹으면 그게 정력 삼합이에요 진짜. 돼지고기에 마늘 넣고 더 좋은 음식이 있을 수 있는데 네. 흔하게 먹으라면 가성비 짱이죠. 굳이 장어일 필요는 없다. 내가 그래서 매일 보면 장어집 사장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먹거든요. 욕을 막 해 진짜. 그 한국 그 남성 이 크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좀 있다고. 이거는 예. 아, 우리 미국 가면 미국 엄청 클 거라 생각하죠. 안 그래. 미국하고 우리가 비슷비슷해요 솔직히. 아, 근데 미국에서도 저한테 매일 와요.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지만 그 여러 가지 논문을 적다가 네. 뭐 이게 좀 약간 평상시 크기에 9.6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뭐가. 네. 근데 외국에서 그걸 인용을 할 때 우리 이제 레퍼런스를 달고 인용하는 게 있거든요. 그렇죠. 다른 논문을 인용할 때. 근데 9.6을 누가 또 뺏게 적다가 6.9로 잘못 적은 거야. 그나마도. 논문이라는 게 하나 오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. 논문 레퍼런스 따라가면 다 오타야. 그렇지. 약간 좀 허술한 게 있어. 왜냐면 기사 하나 나오면 다 똑같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6.9로가 나갔는데 이미 이거는 소문은 퍼져버렸어. 한국인들 아 왜 그래 됐는데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이미 몰라 하면서 6.9로 돼버리고 내가 단언컨대 지금까지 병원에서 한 8천 개 이상 수술하면서 6.9cm짜리 과천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. 한 8cm까지 봤습니다. 진짜 8cm. 근데 6.9는 진짜로 말이 안 돼요.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이라면 6.9가 평균이라면 그렇지. 3, 4도 있다는 소리잖아요. 말이 안 그렇지, 되죠. 신생아 크기가 3.3에 3.4. 뭐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 얘기를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. 진짜 억울하셨는지 여기저기서 하시더라고. 아니요. 아니 누가 나와서 얘기하겠어요. 머리 심는 한상모 선생님이 과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뭐 다른 또 온영 선생님이 금쪽 같은 내 과추에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. 그렇지. 이렇게.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오해를 풀어야 돼요. 예 맞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 과추가 예. 전 세계 해보면 꽤 선진국에 들어가요 보면. 아 선진국이에요? 꽤 큽니다 예. 진짜. 자신감 가지세요 카메라. 아까도 계속 저를 못 쳐다보더라고요. 예. 아.